대학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원하게 하라.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4월을 맞아 각 팀들의 전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경기들도 이어지고 있어서 흥미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스펙만으로는 차이가 나지만 그 스펙을 뛰어넘는 경기를 기대하는 대결입니다. 4연승 행진 중인 홈팀 고려대학교와 대학농구 최고의 에너지를 자랑하는 팀이죠. 성균관대학교의 맞대결,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중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이재범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늘 제 오프닝을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적어봤는데 이 스펙을 뛰어넘는 경기를 하는 팀이 두 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뭐 제 대학 최강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대학농구리그 정규리그 4연패를 달성했던 팀이거든요.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성균관대는 뭐 고려대와 연세대 다음 전력으로 뽑히는 그 팀이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성균관대학교는 정말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 팀이에요. 그렇죠. 특히 네. 전면 강압 수비를 통해서 상대를 질식하게 만드는 그런 수비를 자랑하는 팀이거든요. 오늘 그게 성공한다면 이 최강이란 고려대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지난 3월 8일부터 이곳 화정체육관에서 중앙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맞대결로 시작을 했고요. 10월 11일까지 정규리그가 펼쳐집니다. 팀당 16경기를 진행하게 되고요. 상위 8개 팀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토너먼트를 진행해서 챔피언 결정전 3선 2선승제의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순위 이제는 좀 순위를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월에는 저희가 순위표를 말하기가 조금 민망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어느 정도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동 1위 고려대 경희대가 달리고 있고 연세대도 못지않게 달리고 있고 이렇게 순위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어제 이 지금 공동 1위 경희대도 조선대학교와 경기에서 한 점 차로 승리를 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버저비터를 성공했기 때문에 네. 역전승을 거뒀었거든요. 정말 팀 전력에 따라서 승부가 나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던 대표적인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고려대는 최강이라고 자부하지만 나머지 대학 팀들은 서로 물고 물리는 경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고려대도 조선대와의 경기 지난주에 했었는데 3쿼터까지는 12점밖에 못 이겼었거든요. 예. 오히려 1쿼터는 끌려갔었고 고전했던 네.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대가 조선대보다 더 강한 성균관대를 만났다. 그러면 오늘도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 스포츠가 더 재밌는데 제가 요즘 봄 타령을 잘 하는데요. 이 봄의 날씨가 참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상하지 못하고 네네. 이 대학농구 대학생 선수들 우리 대학의 패기도 저희가 예상하는 걸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오늘 경기도 성균관대가 확실하게 이제 앞선에서 어떤 수비를 펼쳐주느냐 그에 따라서 고려대의 실책을 얼마만큼 그냥 유도하느냐 더군다나 네. 그 고려대가 지금 현재 평가로는 앞선이 강한 팀을 만났을 때 고전하고 있다 그걸 이제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네, 어느 팀보다 앞선이 강한 성균관대를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고려대가 4연승을 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고 예. 성균관대도 충분히 고려대를 잡을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로 저희가 그래서 최고의 에너지로 고대 호랑이를 잡는다라고 하나 잡아봤는데 그게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던 실책을 네. 유도하는 그렇죠. 앞선의 강한 압박을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윤수가 이겨야 합니다. 이윤수가 리바운드 블록슛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대는 이윤수만한 선수들이 두세 명이 주전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두세 명이 아니라 그냥 벤치에도 수두룩하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얼마만큼 또 이제 이윤수를 끝까지 이제 잘 막아내느냐. 예. 지금 현재 박세용 코치는 1대1로 수비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자, 경기 앞서 국민의 뢰가 있겠습니다.
네, 경기에 앞서서 국민의례가 있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성대 얘기를 좀 했었고 이제 고대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4연승 행진 중입니다. 그러나 이 팀 분위기가 조금은 안 좋은 지금 고려대예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감독님이 갑자기 사퇴를 하면서 그것도 감독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서동철 감독이 사퇴를 하면서 악세용 코치가 지금 팀을 이끌고 있거든요. 네. 그 바람 그러면서 이제 팀 분위기가 또 이제 1학년들이 약간 이제 외부로 소풍 갔다 온 게 알려지면서 네. 조금 좋지 않았었죠. 네, 뭐 다 알려진 얘기니까요. 네, 소풍 갔다 온 게. 네. 자,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지금 서동철 감독이 퇴진한 상태고 네. 박세용 코치가 지금 팀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 분위기를 잘 극복해야 고도의 선수들도 우리 시즌 잘 갈 수 있고 또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마음의 상처가 또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네. 지금 현재 뭐 박정현 선수라든지 뭐 김진영 선수 또 정호영 선수 이런 선수들도 발목 부상 때문에 예. 정상적인 컨디션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부상과 또 경기가 되면서 팀 전력이 100%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새 팀을 만들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고려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고대가 오늘 어떤 경기를 펼쳐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원정팀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선수들입니다. 1번 가드 양주 9번 가드 이재우 그리고 11번 센터 이윤수 13번 포워드 이윤기 그리고 23번 포워드 박준훈 선수가 먼저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맞선 고려대학교도 지금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1학년이네요. 0번 하윤기 센터가 먼저 나왔고요. 2번 장태빈 가드 6번 이우석 가드 그리고 10번 전현우 포워드 23번 박준영 포워드 이렇게 5명의 선수가 먼저 오늘 경기 스타트하게 했습니다. 자, 박세훈 코치가 오늘 서동철 감독 자리를 대신해서 벤치에 앉는데요. 자, 상당히 책임이 막중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선 조선대와의 경기에서도 한번 이제 경기를 선수들을 이끌었었거든요. 네. 네. 그런 경험이 또 있기 때문에 또 또한 이제 뭐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또 동국대에서도 코치 경력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벤치를 이끄는 데 있어서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네. 자, 반면 이제 성균관대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지난 시즌 깜짝 5위까지 올라갔어요. 그전 시즌이 12위 꼴찌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제 성균관대가 김상중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김상중 감독이 원하는 색깔을 정확하게 지금 이제 추구를 하고 있다. 이제 색깔도 이제 제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고 그게 이번 시즌에 들어오면서 더더욱 이제 색깔이 강해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또 이제 박세용 코치도 그 부분을 또 동국대 코치를 또 지냈었는데 그때 느꼈던 성균관대보다 좀 더 강해졌다. 성균관대 네. 김상중 감독 색깔을 좀 더 선수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또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대 경기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첫 경기 홈 경기에서 역전패를 당하긴 했습니다. 다만 정말 이 성균관대학교 수원 캠퍼스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그런 함성과 열기를 보여줬던 성균관대학교의 경기력인데 자 오늘도 최강 고대를 만나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고대는 지금 안 좋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승리로 좀 뒤집어가면서 좋은 분위기로 가져갈 수 있을지 오늘 경기에서 확인하시죠. 자, 양 팀 센터 두 선수가 점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쿼터 시작됐습니다. 하윤기가 먼저 공을 따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가 오늘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오늘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합니다. 자, 지금 A조에서는 거의 이 두 팀이 최고의 매치업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1라운드에서는 이제 조 1이 결정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장태빈. 장태빈이 먼저 드리블 그리고 오른쪽 연결 올라갑니다. 전현우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박준은. 자, 이 성대는 박준훈 선수가 첫 경기 35점을 넣으면서 정말 잘해줬는데 이 선수가 잘 터져주면 훨씬 더 이윤수에 대한 이 압박 줄여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박준훈 선수가 조선대회 경기에서 발목을 다쳤었는데 오늘 경기 출전이 좀 불투명했었거든요. 예.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경기 출전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상중 감독이 정말 든든해졌다 또 네. 평가를 했었습니다. 이 선수가 계속해서 뭐 유망주로 주목을 받긴 했었고 이제는 유망주가 아니라 대학 무대에서 뭔가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박준훈 선수입니다. 그렇죠. 고대 공격인데요. 이우석 석점 던져봅니다. 들어갑니다. 이우석 석점. 지금 고려대가 외곽 중심의 공격을 펼쳤었는데 이우석 선수가 기분도 계속 좀 올려주네요. 예, 1학년 이우석이 먼저 석점으로 기선제압을 했고요. 이윤수 다시 외곽으로 공 살아있습니다. 성균관대 다시 외곽. 자, 이윤기가 오른쪽으로 이재우 점프슛 두 점. 짧아요. 리바운드 싸움. 역시. 그러나 슛이 안 되는군요. 이윤수가 리바운드는 잘 잡았는데 마지막 슛이 조금 아쉬웠고요. 빠르게 공격 넘어가는 고려대학교 하윤기 점프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리바운드 잡아냈고 다시 한번 전현우가 석점.
통하지 않습니다. 자, 리바운드를 잘 잡아내는데요. 자, 박준영이 인사이드에서 마무리. 지난 시즌 정말 극강의 득점력을 보였던 박준영 선수인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 양팀 모두 다 공격에서 수비 리바운드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수비 리바운드 좀 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오펜스 리바운드 고대가 잘 따내면서 지금 득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5대0. 자, 박준영이 석점 한번 던져봤는데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윤수 선수가 2대2 플레이로 3점을 노려봤는데 좀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자, 장태민 빠른 드리블 통하지 않았고 리바운드 싸움 하윤기 잡아냈고요. 자, 두 명 사이로 성공합니다. 자, 하윤기 선수가 이 이윤수 선수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유석 선수 3점 빼고는 고려대가 독점이 다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성균관대 지적하기 위해서 작전 시간을 부른 것 같고요. 예. 지금 또 고려대 입장에서는 높이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공격 좀 계속 이어나간다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윤수 선수가 이 골밑에서 얼마나 해주느냐도 이 성균관대 오늘 경기에 변수라고 저희가 경기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또 이윤수 선수가 파울 없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경기의 코트 위에 서 있을 수 있느냐. 예. 그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윤수 선수가 만약에 오반칙이라든지 파울 트랩에 걸려서 벤치로 물러난다 그러면 현재 고대의 높이를 절대 이제 견딜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자, 고대는 또 이윤수 선수가 또 파울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잘 유도해야 되겠고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이윤수 선수가 상당히 외롭게 그리고 소녀가장처럼 쓸쓸함을 느끼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고대의 트윈타워 높은 선수들 빅맨들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윤수 선수의 저 책임감을 또 어깨를 좀 가볍게 해줘야 되는 선수가 박준현 선수가 예. 되겠죠. 득점 면에서 좀 해준다면 아무래도 이윤수 선수 쪽은 헐거워지고요. 그렇죠. 서로가 좀 시너지가 나야 되는 성균관대학교고 자, 반면 고려대학교는 정말 어디에서 누가 득점을 많이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거의 모든 선수들의 실력이 출중합니다. 자, 고려대가 수비를 조금 더 강하게 했고요. 다시 외곽으로 박준은 인사이드 이윤수. 이윤수 1대1. 이윤수가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심판이 쓸 수비 파울입니다. 지금 성균관대는 가드가 이제 이윤수 선수 빅맨들을 활용을 하면서 공격을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윤수 선수가 패스 자리를 골밑에서 자리를 잡았을 때 패스가 잘 들어갔던 부분이 지금 현재 파울까지 얻을 수 있는 걸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윤수가 자유투 두 개를 준비하는데요. 하지만 또 이윤수 선수가 자유투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못해요. 네, 지난 시즌에 자유투 성공률이 56%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기록이 말해주는군요. 첫 번째 자유투 실패합니다. 두 개 중에 하나는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번엔 들어가겠죠? 들어가야죠. 지금 아직 성균관대가 지금 득점이 없거든요. 이윤수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는 성공합니다. 참 기록이라는 게 거짓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전면 강압 수비로 나서고 있는 성균관대 트레이드마크죠. 자, 이우석 멀리 줬고 이우석 드리블 올려놓습니다. 자, 긴 패스로 완전히 수비를 무너뜨리고 마는 고려대입니다. 성균관대는 지금 이게 뚫린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 수비를 뭐 가져갈 겁니다. 예. 이 수비가 안 된다 그러면 고려대를 꺾을 방법이 없거든요. 이윤기 석점. 자, 이런 플레이가 또 성균관대 장점. 성균관대는 또 이윤수 선수가 버티고 있습니다만 또 석점도 좋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포스트에서 공이 나왔기 때문에 이윤기 선수가 3점을 넣을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성균관대도 득점을 시작했습니다. 9대4. 자, 이 사이드 높이 걸립니다. 역시 이윤수. 그리고 리바운드 과정에서 고려대학교의 파울이 지적이 되는군요. 이윤수 선수가 하윤기 선수의 골밑 공격을 잘 막아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공격권을 또 가져왔습니다. 키는 거의 비슷합니다. 1cm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그래도 경력은 또 이윤수 선수가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게 또 힘도 이윤수 선수가 좀 더 앞서죠. 자, 1대1 두 빅맨의 대결. 이윤수 1대1에서 꺾어냅니다. 자, 오랜만에 이 빅맨들의 대결. 아, 그리고 가로채기 박준은 올려놨고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를 뺏깁니다. 다시 고려대학교 빠르게 넘어갔고요. 박준영 왼쪽 직접 올려놨습니다만 블럭슛. 자, 오늘 빅맨들의 대결 하윤기와 그리고 이윤수의 대결 상당히 또 재밌어 보이는데 하윤수 선수가 일단 들어갑니다. 박정현 선수가 나오네요. 예. 박정현 선수가 지금 현재 발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박세영 코치도 좀 경기를 보면서 투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높이에서 조금 밀리다 보니까 박정현 선수가 생각보다 좀 빨리 코트에 나왔네요. 아, 그리고 근데 경험이 또 박정현 선수가 좀 많거든요. 그렇죠. 자, 박준영 두 점 정확합니다. 지난 시즌 정말 최다 득점자인데요. 자, 이번에 빠른 공격 들어가지 않았고요. 슛블락, 박정현의 슛블락. 고대 분위기가 끌어올려집니다. 장태민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잡아서 뒤로. 유석 다시 왼쪽 인사이드 박정현 자 비었어요. 박정현 페인팅 하지만 또 걸립니다. 유석 블락샷 그리고 공을 따냈습니다만 심판 휘슬 자 베이스라인을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그렇죠. 성균관대로서는 굉장히 아쉽지만 예. 하지만 이윤수 선수가 연속 블락을 또 해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점수와 상관없이 굉장히 코트 안에 열기는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윤수 선수가 하윤기 선수가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 박정현 선수가 들어와도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려대 꽤 실책입니다. 지금 이우석 선수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패스가 들어가는 바람에 실책이 나왔습니다. 네. 11대 6. 5점 성균관대학교가 뒤지고 있습니다만 1쿼터 초반부터 상당히 상대를 압박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고요. 수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윤수 올라갑니다. 이윤수 성공하네요. 아 이윤수가 뭐 자신 있게 올라가는데요. 자 동갑내기 박정현을 앞에 두고 성공시켰고 장태빈 고대가 오늘은 좀 빠른 농구를 펼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왼쪽으로 박준영 들어오다가 점프슛 짧았습니다. 자 빠르게 달려가는 성균관대학교 하지만 고대 수비가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윤기 다시 이윤수 뛰어들어가는 박준은 올라갔고 성공합니다. 지금 성균관대는 이윤수 선수 중심으로서 공격이 풀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네. 네, 고려대는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갈 수비를 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1대 10 한 점 차로 추격하는 성균관대학교 자 석점 찬스인데요. 짧아요. 하지만 리바운드 박준영이 마무리해줍니다. 자 박정현 선수가 던졌는데 이게 짧았고 리바운드 박준영이 잡아서 득점까지 마무리합니다. 지난 시즌 박준영 선수가 득점도 득점이지만 이 리바운드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특히 신장에 비해서 골밑에서 득점 올리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예. 그런 득점 능력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13대 10 고대가 석점 앞서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성균관대학교의 압박이 오늘 거세고 1쿼터 대등하게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 두 팀입니다. 아웃오브바운스 베이스라인 자 조은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성대도 1학년 조은우 선수가 투입됐고요. 자 페인팅 올라갑니다. 하지만 득점 인정 득점되지 않았고요. 자 이 두 개를 얻어내는 성균관대학교의 7번 조은우 선수입니다. 조은우 선수도 용산고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예. 네 지금 뭐 성균관대가 1학년들을 또 신입생들을 보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조은우 선수도 시즌 초반에는 부상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다가 지금 또 가세를 했네요. 네. 여기에 또 군산고 출신인 김수환 선수도 있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또 복귀를 하게 되면 성균관대의 전력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두 번째 자유투 조은우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도 짧았습니다. 자 신입생도 성균관대만 오면 자유투가 좀 안 좋아지나요? 자, 두 개 모두 다 놓치고 맙니다. 따라잡지 못했고 전현우 인사이드 파고들면서 크게 돌면서 본인이 외곽으로 나와서 볼을 직접 던졌고요. 꽂힙니다. 석점 성공하는 전현우. 박세훈 코치는 전현우가 우리 팀의 외곽을 책임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1쿼터에 10개 정도씩 한 쿼터에 10개 정도씩 3점슛 던져도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지금 과감한 3점슛 좋았습니다. 또 그만큼 그렇게 던질 수 있는 거는 리바운드에서 자신이 있거든요, 고대가. 그쵸. 자, 이현수의 더블 클러치 성공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실책인가요? 네. 지금 또 박정현 선수가 성균관대는 득점을 성공하고 나면 전면 강압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갖다가 조금 더 빨리 깨기 위해서 박정현 선수가 서둘러서 인바운드 패스를 했는데 그게 바이레이션이 되면서 공격권이 그대로 성균관대로 넘어갔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인사이드 자 이번에 다시 한번 파울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자 이현수가 자유투 두 개를 자신 있게 얻어냈는데
자유투도 좀 자신 있게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성균관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면 강압 수비를 경기 내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전력 네. 자체를 보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고려대가 지금처럼 이제 급하게 플레이를 하게 되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려대는 침착하게 서두르지 않고 급하지 않게 경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성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급하게 만들어 놓겠죠, 고대 그렇죠. 선수들을. 네. 이게 전략입니다. 네. 실책을 이끌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려대가 지금 현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네. 수비 방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올 시즌 다시 한번 또 한번 전면 강압 수비 상대를 상당히 압박하면서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고 있는 성균관대 선수들인데요. 자, 수비 좋죠? 어렵게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는 뭔가 만들어갈 수 있는 고려대인데요. 그래도 더블팀 붙었고 자, 이번에 완벽하게 비었어요. 박정현이 도전. 고려대가 어렵게 하프라인을 넘었지만 그래도 쉽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윤수 올라갑니다. 하지만 걸렸고 리바운드 싸움. 자, 심판 판정은 성균관대학교의 공격을 선언합니다. 자, 이윤수가 두 명의 빅맨이 있는데 자신 있게 올라가 봤거든요, 이번엔. 그렇죠.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성대의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저렇게 또 올라가야지 파울이라도 없게 되고 그렇게 예. 되면 자유투 라인이 계속 서고 그러면 고려대는 팀 파울 아니면 이제 파울에 대한 이제 많이 파울이 많아지면 또 어려운 경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개인 파울이 주전이 많아지면 아무리 스쿼드가 좋아도요. 자, 리버스 레이업 통하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뺏겼습니다. 공격으로 나가는 고려대학교 장태빈, 박정현. 하지만 블록슛이 연수. 하지만 여기서 심판 휘슬. 아쉽네요. 자, 여기서 이윤수 선수의 파울을 선언하는군요. 자, 이윤수 선수로서는 상당히 아쉬울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블락을 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성균관대 벤치에서는 박정현 선수 슛 동작 들어가기 전에 트래블링 아니냐 그런 항의를 조금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자유투 1구 성공하는 고려대학교 박정현. 3.13구를 졸업한 3학년 센터 선수입니다.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는 들어갔다 나옵니다. 리바운드 이윤수. 자, 그리고 또 빠르게 나가는 성균관대학교인데요. 이재우. 이재우 인사이드 드라이빙. 이재우 그리고 이윤수에게. 자, 하지만 마지막 터치아웃은 고려대학교입니다. 아, 그냥 올려가도 됐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너무 이윤수 선수에게 주려고만 생각을 하고 네. 들어왔었어요. 방금은 또 본인이 많은 머리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수비도 이윤수 선수에게 갈 거라고 좀 예상하면서 보지 않았거든요. 아, 이번에 7패 헤드 리바운드 이윤수가 잡아줬습니다. 이윤수. 자, 밖으로 줘야죠. 다시 외곽에서 공 연결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다시 이윤수. 샷클락 3초, 2초 던져야죠. 이윤수가 어렵게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이번엔 조금 성대 선수들이 확실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전현우 점프슛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고 오! 공에 대한 집념을 양 팀 선수들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투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이제 고려대가 공격을 시작했기 때문에 헬드볼 상황이 발생했고 예. 성균관대 공격권이 좋아지겠죠. 자, 성균관대학교의 공격이 선언됐고요. 점수는 19대 14, 1쿼터 남은 시간 2분 18초입니다. 5점 고려대가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도망가지 못하는 고려대고요. 성균관대는 호시탐탐 쫓아갈 수 있는 기회, 더 좁힐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윤기, 양준우, 자, 그리고 이재우 선수가 세 명의 선수가 공을 이어받았고요. 자, 선수들이 다시 받아줘야죠. 샷클락 7초 남았는데요. 결단을 내려야 되는 양준우 왼쪽으로 내줬고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우석. 자, 이우석이 빠르게 달려가면서 왼쪽으로 내줬고 전현우 두 명이 붙었습니다. 다시 오른쪽. 자, 패스가 마른데요. 성대 선수들이 많이 움직였고 이번엔 완벽하게 공간을 내줬습니다. 석점 성공하는 전현우 오늘 두 번째 석점 꽂아놓습니다. 22대 14 그리고 빠르게 공격 시도 두 점 이윤기. 성대는 정말 빠르게 퀵스타트를 하면서
상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도 그렇고요. 그렇죠. 정용환대 같은 경우에 이제 높이에서 밀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빠른 공격할 필요가 있는 거고, 예. 고려대는 좀 전에 정용환대의 지역방어를 서고 있었는데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완벽한 전현 선수에게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3점이 들어왔던 부분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자, 고대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 22대 16, 6점 차, 그리고 1쿼터 1분 27초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고려대학교 벤치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지금 이제 압박 수비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이제 지시가 조금 내려올 것 같고요. 예. 전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앞선 이제 시즌 개막 초반에는 조금 불안한 경기력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조선대와의 경기에서 3점을 터뜨리면서 슛감을 잡았고 오늘 경기에서 그 슛감을 또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1쿼터에 벌써 3점 슛 두 개를 넣었습니다. 전현우 선수가 저렇게 외곽에서 던져준다 그러면 고려대의 높이 장점도 또 살아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성균관대는 그러니까 전현우 선수의 외곽을 좀 철저하게 또 한 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전현우 선수가 지난 경기 조선대 경기에서 석점 슛만 4개를 꽂아놓으면서 네. 상대를 완벽하게 압도한 모습. 이 고대가 마지막 4쿼터에서 앞서가는데 큰 기여를 했던 전현우 선수입니다. 그렇죠. 뭐 조선대와 경기에서 3점 슛 4개 포함해서 26점을 넣었던 선수거든요. 예. 자, 일단은 성대 입장에서는 전현우 선수의 석점을 좀 막을 필요가 있고 인사이드는 지금 이윤수 선수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고려대의 높이를 생각하면 이윤수 선수가 정확하게 잘 버텨주고 있고 특히 물락에서 고려대의 위협을 좀 많이 가하고 있거든요. 쉽게 들어올 수는 없다라는 걸 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외곽 수비만 조금만 더 된다 그러면 성균관대가 지금 현재 6점 차이를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고대가 작전 시간을 요청했었고 이제 고대 공격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6점 앞서고 있는 고려대학교 박준영. 자, 세 명의 압박인데요. 공 놓쳤습니다. 심판이 쓰리지 않았고 공격 성대인데요. 자, 저기서 약간 우왕좌왕하면서 빠른 공격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실책. 자, 이 성대가 이 빠르고 활발한 움직임은 좋은데 이런 실책은 좀 줄여가야 돼요. 그렇죠. 고려대의 실책은 많이 늘리고 자신들의 실책을 줄여야지만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예. 지금도 고려대의 작전 시간 이후에 저 스틸을 이용 스틸을 끌어냈기 때문에 지금 득점까지 만들어냈다면 최고의 하나 흐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예. 아쉬운 실책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의 공격입니다. 더 도망가고 싶은 고려대 장태빈 왼쪽으로 연결해줬고 인사이드 자 빙글 돌아서면서 들어왔고요. 성공합니다. 스핀 무브가 상당히 일품이었습니다. 박정현 두 점. 24대 16. 자, 이번에 멀리서 레이업 올려놨는데요. 통하지 않았습니다. 고려대 역습으로 빠르게 나갑니다. 오른쪽 연결, 빠른 속도로 레이업! 성공합니다. 수비가 앞에서 기다렸었는데 통하지 않았습니다. 21번 신민석 선수가 두 점을 득점을 했군요. 26대 16 순식간에 10점 차가 됐습니다. 던져야죠. 이현기 석점, 안을 링 안쪽 맞고 튀어나와 나옵니다. 윤기 선수가 3점을 한번 성공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 기회라 그러면 패스보다는 자기 슛 기회를 한번 더 자신 있게 봤으면 좋겠네요. 예, 조금 움찔하는 게 아마 리듬을 좀 뺏기지 않았을까. 그렇죠. 남은 시간 이제 4초입니다. 자, 놓쳤는데요. 여기서 심판이 쓸 수비 파울입니다. 오우. 이번에 그냥 던져봤는데 들어갈 뻔했어요. 네, 물론 들어가도 득점은 안 됐겠지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성균관대는 3점 남기고 이제 팀 파울 상황이 한 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 자유투는 주지 않았습니다. 자, 3초 남았고요. 이 3초를 성대는 잘 막고 싶을 거고 고대는 반드시 득점을 연결해야 될 텐데요. 자, 1초 이번 슛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지 않았고 26대 16 1쿼터 고려대학교가 10점을 앞선 채 1쿼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성대가 마지막에 좀 집중하지 못한 게 아쉽네요. 그렇죠. 특히 성균관대가 전면 강압 수비를 하면서 고려대와 대단한 경기를 좀 펼쳤었거든요. 예. 하지만 실책이 좀 나오고 여기에 전현우 선수에게 외곽을 내주면서 10점 차이를 뒤졌네요. 자, 2쿼터에는 어떤 양상으로 이어질지 2쿼터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중계 이어갑니다. 서울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입니다. 조금 전에 안내 영상 보셨죠? 러너를 모집합니다. 2018년도 코스프 e스포츠 마케팅 러너를 4월 12일까지 모집합니다. 이 러너가 뭐냐면요, 대학생들이 직접 e스포츠 리그, 대학 리그 현장을 누비면서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고 함께 인턴 생활처럼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kusp.or.kr로 접속하셔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kusf.or.kr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4명이 한 팀이고요. 반드시 4명 중에 2명은 운동 좀 했던 선수들, 스포츠 선수 출신이 2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많은 혜택도 주어지니까요. 늦지 않게 꼭 4명 만들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만약 운동선수 2명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네이버 카페 KUSF U스포츠 마케팅 러너를 검색하시면 그 카페에서 또 매칭을 또 시켜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선수 출신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해 주셔서 함께 스포츠 마케팅 러너를 통해서 대학 스포츠 현장을 함께 누비었으면 좋겠습니다. 멘트 괜찮았나요? 네. 자, 많은 대학생들이 좀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자, 경기가 이제 2쿼터가 곧 시작이 될 텐데 1쿼터만 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자, 1쿼터 리바운드 싸움에 있어서는 역시 고려대가 상당히 압도를 했네요. 그렇죠. 지금 뭐 17대 9 리바운드 8개나 더 많이 잡았었거든요. 예. 네. 결국 이 리바운드 우위가 속공 득점을 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고, 대신에 실책이 4개는 조금 많았었거든요. 예. 실책은 조금 줄일 필요는 있죠. 그렇습니다. 자, 2쿼터가 시작됐습니다. 2쿼터는 고려대 공격으로 계속 이어지는군요. 자, 상당히 또 압박하고 있는 성대인데, 자, 공간을 열었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이연수. 고려대학교 2쿼터 첫 번째 공격 석점을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통하지 않았고요. 10점차 뒤져있는 성대입니다. 이윤기, 박준원 안쪽, 이윤수, 박준원과 1대1. 자, 두 명 더블팁. 자, 놓쳤습니다만 공 살아있어요. 이윤기. 자, 샷클락 3초 2초인데요. 멀리서 이윤기 석점. 짧아요. 리바운드 뺏깁니다. 고대 이유석의 리바운드. 하지만 여기서 파울이군요. 지금 보면 이윤수 선수가 박정현 선수가 들어온 이후에 골밑에서 위력이 조금 떨어졌어요. 네. 그 부분도 성균관대가 좀 뒤져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박정현 선수, 이윤수 선수, 그 다음에 박찬호 선수, 김경원 선수 이 4명이 3학년들 중에 센터 빅4로 불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상당히 좋은 스피드무브를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윤수 선수인가요? 이윤수 선수가 벌써 게임판칙 3개 걸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성대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풀어가기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2쿼터 시작한 지 지금 1분도 안 됐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하윤기 선수를 먼저 내보냈다가 하윤기 선수가 안 되니까 박정현 선수가 들어왔거든요. 네. 박정현 선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뭐 뒤에 또 서정현 선수라든지 뭐 신민석 선수라든지 뒤에 버텨줄 수 있는 2m급 선수들 굉장히 많은데 성균관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 1학년 최주영 선수가 들어왔긴 하지만 그래도 신입생이거든요. 그렇죠. 자, 자유투 한 개만 성공시킨 박정현입니다. 이재호, 유석이 앞을 가로막고 있고요. 다시 왼쪽 파고듭니다. 자, 휘젓고 들어가다가 외곽 연결 이윤기. 이윤기 점프슛 두 점 성공. 자, 이윤기가 오랜만에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죠. 외곽에서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득점을 해줘야지만이 이윤수 선수도 골 밑에서 좀 더 편하게 득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면 강압 수비 역시 성대 자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빠른 드리블로 돌파 넘어졌습니다만 심판 위슬, 수비 파울이 선언됩니다. 성균관대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될 수 있고 고려대는 좀 다행입니다. 실책이 될 뻔했었는데 네. 파울이 좀 불렸네요. 양준호 선수에게 파울이 선언됩니다. 오늘 개인 반칙 첫 번째. 자, 27대 18 성균관대가 9점 뒤져있는 2쿼터 고려대는 한 점 자유투 하나밖에 넣지 못했고요. 성균관대학교는 이윤기 선수의 두 점이 있었던 2쿼터입니다.
다시 한번 고대 공격, 장태빈이 공격을 이끌어갑니다. 인사이드. 다시 한번 장태빈. 자, 가운데서 점프슛 2점. 자, 장태빈이 공간을 잘 읽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성균관대 지역방을 쏘고 있는데 그 지역방을 하이퍼스트 쪽으로 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탑승이 예. 만들어질 수 있었죠. 공간이 완벽하게 생겼었어요. 자, 들어오면서 점프슛 2점 강했습니다. 리바운드 전현우. 자, 이우석이 공을 잡으면 달리는 오늘 고려대학교 장태빈. 다시 오른쪽. 다시 가운데 장태빈이 공격 진행합니다. 자, 오른쪽 달라고 손을 들었었는데요. 가운데 점프슛 2점. 아, 신현석이 쉽게 또 하나 득점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 이제 고려대가 1쿼터 막판에 작전 시간 이후에 그래도 좀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하이포스트 쪽에 누군가 한 명을 넣어서 그다음에 공격을 풀어 나가고 있거든요. 예, 이번에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윤수가 깔고 앉았어요. 이렇게 되면 자, 그리고 실책이 나왔고. 자, 지금 성균관대 가드들이 드리블하다가 당황하면 무조건 이윤수 선수를 찾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윤수 선수가 결국 네 번째 파울을 범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 이게 또 이윤수 선수의 파울로 선언이 됐군요. 네네. 자, 2쿼터 7분 28초 남겨놓고 이 성균관대학교 이윤수 선수가 파울 트러블에 걸리면서 벤치로 나갑니다. 자, 1쿼터에만 9점을 득점을 했었는데 자, 지금 성대 경기의 변수가 생겼고 성대가 지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고려대도 발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박정현 선수를 빼줬죠. 예. 아마 이게 고대의 작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현우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박준영 파고듭니다만 자, 이번에는 박준영 선수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윤수 선수가 없으니까 고려대 선수들이 골밑을 이제 공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뭐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하지만 미리 압박을 해서 성대 선수들이 좀 끊어내야 돼요. 박준영 석점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냈고 이우석 멋진 드리블로 선수를 젖혀냈고 외곽. 자, 하지만 공격 서둘지 않는 고대 장태빈. 다시 한번 외곽 올라갑니다. 석점 슛 시도 이우석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껑충 튀면서 양준호가 잡아냈고 앞으로 줬고 이윤기 하지만 블록 슛으로 완벽하게 상대를 압박하는 고려대학교 10번 전현우 선수입니다. 멋진 블록 슛. 와, 멋집니다. 거의 위에서 찍어 눌렀던 전현우의 블록 슛. 지금 아울렛 패스가 넘어올 때만 해도 속공 득점을 연계되겠다 싶었는데 예. 전현우 선수가 완벽하게 블락을 했거든요. 이 블락은 고려대가 완벽하게 이제 또 기세를 탈 수 있는 그런 수비였습니다. 자, 성대 선수들 득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대 선수들에게 완벽하게 또 압박을 당할 수 있는데요. 자, 외곽으로 길게 이윤기. 양준호가 석점을 던져봅니다. 들어갑니다. 어렵게 득점을 하나 만들어내는 성균관대학교 석점 슛입니다. 31대 20. 아, 두 점이군요. 네, 3점 슛 라인을 밟고 던졌습니다. 양준호의 슛은 두 점으로 인정이 됐고요. 11점 차가 됐습니다. 아, 멋진 노력 패스 그리고 마무리. 박준영. 네, 지금 장태민 선수가 좀 전에 하이포스트 들어서 다시 본인이 득점을 했는데 지금 또 하이포스트 들어서 박준영 선수에게 완벽한 패스를 또 내줬습니다. 네, 노력 패스를 또 보여주면서 그림을 하나 만들어줬고요. 금기현 중거리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기현 선수가 들어왔는데 이건 통하지 않았고 고대가 빠르게 달려왔어요. 오늘 고대 공격이 상당히 빠른 템포로 이 하프코트를 넘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격을 잠시 멈추면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전현우가 인사이드, 박준영 트래블링. 공격권 성균관대가 끌어넘어갑니다. 고려대가 조선다회 경기에서 1쿼터에 뒤져나가다가 흐름을 뒤집었던 부분이 장태빈 선수와 이우석 선수 투 카드를 서면서 경기 흐름 뒤집었었거든요. 네. 두 선수가 경기를 잘 풀어나갔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도 장태빈 선수, 이우석 선수가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태빈 선수의 외곽이 없다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장태빈 선수가 좀 과감하게 슛을 던질 기회에서는 던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33대 20 열석점차 성균관대학교가 이윤수 선수가 8분을 남겨놓고 2분간 퇴장을 당했죠. 그렇죠.
2쿼터 8분을 남겨놓고 그러니까 오늘 경기 12분밖에 뛰지 못하고 지금 벤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7분 28초 남겨놓고 4반칙을 걸렸었고 그 이후에 이제 박준원 선수가 첫 번째 윤수 선수가 나갔는데 첫 번째 공격에서 박준원 선수가 슛을 던졌는데 그게 좀 린도 안 맞았었거든요. 예. 그게 성균관대의 기세를 좀 꺾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박준원 선수가 윤수 없다면 팀 득점을 팀 공격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선수인데 그 선수의 슛 자체가 조금 불안했었거든요. 네. 그래도 더 쳐질 수 있는 분위기를 뭐 양준우 선수가 점퍼를 하나 성공하면서 그나마 조금은 분위기를 살려놓긴 했는데 지금 작전 시간 이후에 한 번 더 득점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지금 현재 13점 차이지만 조금 추격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성균관대학교의 폐기가 필요한 시점. 자, 잘 내줬고 올라갑니다. 두 점. 아, 이걸 놓쳤어요. 쉬운 슛을 놓쳤던 성대 인사이드. 자, 외곽 열렸고 석점 던졌는데요. 들어갑니다. 깨끗한 석점 꽂아놓는 성균관대학교. 자, 9번 이재우 선수의 석점이었습니다. 박준영. 자, 실책이에요. 9대. 자, 실책이 나왔고 역습입니다. 자, 인사이드에서 올라가지 못했고 호흡 맞지 않아서 다시 뒤로 돌리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금결이 뒤로. 양준호 석점 올라갑니다. 짧아요. 리바운드 따내는 이우석. 이번 3점까지 들었다면 좀 더 흐름을 탈 수 있었는데 아쉽죠. 자, 껑충껑충 가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태빈. 장태빈 선수가 고등학교 기량에 비해서는 대학 들어와서 좀 출전 기회가 적으면서 본인의 기량을 좀 보여주지 못했었거든요. 예. 4학년 들어와서 기량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출전 기회가 많았고 이번에 걸립니다. 박준은. 자, 박준영을 상대로 한번 붙어봤는데 수비를 밀어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마지막 슈팅이 짧았습니다. 유석 선수가 공격에서 득점에서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수비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유석 선수 1학년이지만 선발로 지금 현재 선발로 나와서 오랫동안 경기 출전할 수 있는 부분 저런 수비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유투 두 개를 다시 한번 얻어내는 고려대학교 장태빈 선수입니다. 장태빈 선수가 조금 전 득점했던 것과 같은 플레이로 파고들면서 득점을 노려봤는데요. 이번에는 반칙이 나오면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장태빈 선수가 대학농구리그 이제 3학년 때까지 최다 어시스트가 5개였거든요. 예. 올해 들어와서 4학년 들어와서 첫 번째 경기인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6개를 기록하고 조선대회 경기에서는 12 어시스트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네. 경기 감을 좀 찾아나가고 있죠. 득점도 10점을 하면서 조선대 경기 때요. 더블 더블을 또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성공하는 장태빈. 자, 이렇게 4학년 때 또 꽃이 피는 선수가 또 있는 고려대학교인데요. 자, 뭐 많은 스토리들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가로채기 신민석이 잘 끌어냈고 빠르게 갑니다. 장태빈 외곽 연결 전현우가 인사이드로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놓지 못했고 리바운드 득점. 본인이 놓친 공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하는 박준영입니다. 지금도 네.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윤수 선수가 있었다면 저런 득점을 내주진 않았겠죠. 그렇죠. 석점을 던졌겠죠 고대는. 그렇죠. 자, 인사이드를 공략했고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점수가 더 벌어졌습니다. 16점 차 인사이드 파고들면서 득점을 노려봤습니다만 이번 슛은 인정되지 않았고요. 수비 파울입니다. 이윤기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3분 한 34초 정도 남은 2쿼터인데요. 점수 16점 차 2쿼터 들어와서 득점력이 많이 줄어든 성대고요. 자, 금기현. 자, 스피드 모브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금기현의 두 점. 자, 고대가 또 빠르게 넘어왔어요. 장태빈, 신민석, 신민석이 슈팅 머신 안쪽으로 들어와서 슛 두 점. 아, 신민석. 신민석 선수가 부산고 시절부터 3점을 절개했던 선수거든요. 네. 저 정도는 미들 점퍼 같은 경우에 던질 수 있겠죠. 석점을 포기하고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자, 외곽으로 빠른 패스로 찬스를 맞았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던 이윤기의 석점. 그리고 전현우가 달려갑니다. 고려대 전현우 블록슛 깔립니다. 자, 하지만 블록슛 걸렸습니다만 성대 선수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김기현 선수가 그래도 전현우 선수 속공을 또 저지를 잘 해줬습니다. 네. 자, 고려대학교가 선수를 다시 교체를 하는군요. 2번 장태빈 선수가 나오고 3번 김형진 선수를 투입하는 고려대학교의 박세훈 코치입니다. 장태빈 선수가 오랫동안 뛰었기 때문에 이제 휴식을 주는 차원에서 교체로 보입니다. 예.
이 쿼터 2분 49초 남았습니다. 성대는 팀 반칙에 걸려 있습니다. 박준영 하고 들면서 외곽 쪽으로 내줬고요. 1대1 신민석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박준영. 자, 박준영 직접 올라가고 바스켓 카운트. 추가 자유 쿠트까지 얻어내는 박준영입니다. 아, 박준영이 뭐 과감하게 올라갔고요. 첫 경기보다 몸은 더 가벼워 보입니다. 갈수록. 지금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김영진 선수 제외하고는 매치업에서 모두 다 우위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높이를 활용하는 리바운드에서 우위를 잡을 수 있고 지금처럼 또 득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추가 자유투 성공합니다. 박준영의 추가 자유투까지 득점. 박준영 선수도 지난 시즌 자유투가 상당히 좋았고 약간 70%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자유투 성공률이었군요. 대학 농구리그에서 70% 넘으면 굉장히 뛰어난 자유투 예. 성공률입니다. 좀 더 높았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외곽으로 내줬고요. 올라가지 못합니다. 자, 직접 드리블 성공합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박준영 선수가 들어와서 분위기를 조금 바꿔놓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빠르게 왼쪽 신민석 다시 김진영이 들어왔고요. 레이어. 자, 김진영이 어느새 들어와서 두 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김진영 선수도 발목이 조금 좋지 않아서 경기 출전 시간을 조절하는 선수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기분 좋은 득점을 또 올려주네요. 김진영 선수가 뭐 첫 두 경기 때 너무나 잘했었어요. 그렇죠. 자,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신민석 보드에 빠르게 달려나갑니다. 뺏기지 않았고요. 직접 가나요? 외곽으로 연결. 하지만 여기서 심판 위 슬로패스 파울. 아, 라인을 밟았다는 판정이군요. 네, 김진영 선수 라인 크로스로서 이제 공격권이 성균관대로 넘어가네요. 네, 저는 인사이드에서 그 패스 나가기 전에 오펜스 파울을 불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렇죠. 유석 선수가 좀 공격 파울성이 좀 있었었죠. 그렇죠. 하지만 베이스라인 아웃을 사이드라인 아웃을 시작을 했고요. 자,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성균관대학교의 7번 조은우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군요. 46대 29. 하지만 점수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이부터 들어올 때부터 점수차가 10점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뭐 유수 선수가 4만칙으로 나간 게 예. 점수차가 이렇게 벌어진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상당히 팬들이 기대하면서 오늘 두 팀의 맞대결을 기대했었는데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윤수 선수 4반칙이 상당히 이른 시간에 나오면서 살짝 지금 2쿼터는 조금 싱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1쿼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고려대가 7대 0으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네. 좀 앞서 나가긴 했지만 긴장감이 넘쳤었거든요. 예. 이 10점 차로 벌어졌다 하더라도 1쿼터 막판이었고 그 흐름이 2쿼터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윤수 선수 4반칙 이후에 굉장히 고려대 쪽으로 급하게 경기 흐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네. 자, 성대는 파울 관리를 일단은 잘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뭐 일단 이윤수 선수가 4개라서 할 말이 없긴 합니다만 이윤수 선수가 없을 때 강팀을 상대하는 비법을 성균관대학교가 좀 터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선수들에게도 경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뿐만 아니라 고려대 이 높이를 좀 감당하기 위해서는 외곽도 좀 터져야 되는데 네. 외곽이 안 터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더 이렇게 좀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쿼터 초반에 석점이 조금씩 나오면서 성대가 좀 괜찮다 싶었는데 지금 1쿼터 후반부터는 거의 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대 공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점수는 17점 차입니다. 자, 안쪽으로 빠르게 연결해 줬습니다. 자, 비어 있었어요. 박준영. 자, 박준영을 완벽하게 나와줘 버리고 마는 성대 수비입니다. 신민석 선수 패스가 멋지게 들어갔기 때문에 저 득점 좀 만들어진 거죠. 예. 19점 차. 자, 잘 줬어요. 레이업 성공. 고대 선수들이 방심했었습니다. 양팀 모두 다 멋진 패스로서 득점을 만들어주네요. 예. 자, 이재우 선수가 조은우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고요. 자, 이번에 빠른 공격 그리고 간결하게 득점을 만들어내는 김진영입니다. 지금 고려대가 성균관대의 전면 강압 수비에 1쿼터 중반쯤까지는 네. 좀 약간 당황을 했었거든요. 근데 2쿼터 돌아와서는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쉽게 뚫고 나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여유 있게 한다 그러면 충분히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또 돼 있습니다. 반면 성대 선수들은 고대가 여유를 가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공격에서 지금 아쉬운 모습도 계속 드러내면서 점차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턴오버예요. 자, 고대 빠르게 내줬습니다만 중앙대 선수
성대 선수요. 이재우 선수 발에 맞았습니다. 재밌게 고려대가 올해 좀 여유를 갖춘 부분 중에 하나도 이윤수 선수가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윤수 선수가 나가면서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성대인데요. 김진영. 자, 김진영이 내줬고, 자,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신민석 슈팅 미스. 자, 성대가 한번 달려가 봅니다. 오른쪽 박준영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오히려 고려대가 정말로 뭐 실패를 했다더라도 여유 있게 플레이를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이에 반해서 성균관대 조금 급해져 버렸습니다. 예, 아 그리고 또 떨렸어요. 길을 완벽하게 내주고 마는 성대 수비. 김형진의 도점. 자, 마지막에 이 쿼터 마지막 던져봤습니다만 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점수가 더 벌어졌습니다. 52대 31. 점수가 더 벌어지면서 이 쿼터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자, 성대의 이 쿼터가 좀 많이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양 팀 모두 다 득점력을 보면 앞선 경기 득점력을 보면 평균 고려대는 86점, 성균관대 85점을 올렸던 팀이거든요. 이 득점력만 놓고 본다면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었는데 이윤수 선수 빠진 게 결국 성균관대의 수비까지도 무너지게 만들고 실점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20점 이상 점수 차가 벌어졌네요. 고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고요. 편한 그렇죠. 경기로 지금 1, 2쿼터까지 마무리했는데 자, 3쿼터 성대의 반격을 또 기대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중계 이어갑니다. 여기는 서울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입니다. 저는 작은 거부터 포토샵 다루는 거나 영상 다루는 거 같은 거 원래는 제가 어디서 해봤겠어요. 팀플 같은 거에도 항상 체육학과의 선수 출신인데 자료 조사해서 줄래요? 이렇게 하면은 아, 네 이러고 찾아서 보내는 것만 했지. 이거는 다 같은 생각 아니야? 학교 안에서 팀플 하면은 교양에서 과 말하잖아. 저 체육대학생입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 싫었어. 애들이 막 싫어하는 눈치야. 아니, 기대를 안 해,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우리 과랑 같이 하지 말래, 팀플. 교양에서. 또 사람들 만나면서 인맥 넓어진 게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알게 돼서 저는 인기 오빠랑 공모전도 나가가지고 우리 상도 탔어요. 이건 자랑할 만하다, 근데. 그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는 거에서도 좋은 의미를 둘 수 있지. 이건 다 똑같아. 워크숍. 역시 워크숍이었지. 러너가 120명이잖아. 근데 솔직히 우리 팀밖에 잘 몰랐어. 그 전까지. 그지. 그러니까 알아도 한 얼굴 정도 알고 몇 마디 하고 그랬는데 워크숍 딱 갔다 오고 나서는 막 되게 많이 알게 됐어. 워크숍이 러너한테 가장 좋은 거였어. 그렇지, 그렇지. 전체적으로 봤어. 그리고 또 많이 배웠잖아. 맞아. 특강 같은 것도 들은. 진짜 배우러 갔지. 그 우리 영상 제작하는 게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 맨 처음에 영상 어떻게 찍고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배우고 어떻게 마케팅적으로 하는지도 배우고. 근데 원식이 형이 또 한 경기 했었지. 얘 내 여주인공이었어. 맞아. 둘이 커플이었지. 같은 팀이었어.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성민영. 어째 아. 혜택은 되게 많았잖아. 그 막 그 아디다스 그거 아디다스 본사 가는 것도 있었고 앤드류 위긴스 왔을 때 맞아. 내가 NBA 내가 NBA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위긴스가 좀 재밌었어요. 맨 처음에 공항 올 때부터 가서 막 기자단지 같이 취재하고 와서 다른 거 사인회 같은 거 행사할 때도 가서 찍고 경기 크레딧 코트 할 때도 이벤트 형식으로 가서 하고 풋볼 마케팅 러너를 할 수 있음에 그런 걸 또 해봤지. 그렇지. 그러니까. 언제 이게 아니었어. 언제 그런 스타를 만나봐요. 우리 진짜 막 가까이서 막 보고 막 찍고 이랬잖아. 사인 찍고 그런 식으로. 사인 받고 할 땐 몰라? 할 땐 모르는데 끝나고 나면 이렇게 보면 한 거 많아. 한 거 많지. 우리 쿠스북 클럽 챔피언십도 다 같이 가서 진짜 재밌었고. 2018 뉴스포츠 마케팅 가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오늘 성균관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 2쿼터 분석을 잠시 해드리죠. 점수는 52대 31, 21점 고려대가 앞섰고요. 리바운드도 상당히 고려대가 앞섰고 어시스트도 당연히 앞섰고요. 스틸 3개, 3개 똑같았고 블록슛은 3개, 4개, 성균관대가 1개 더 많았던 1, 2쿼터 전반이었습니다. 리바운드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벌써 전반이 끝났는데 두 배 차이 나버리네요. 네. 네, 윤수 선수가 나간 이후에 또 고려대가 적극적으로 골밑을 공략을 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슛이 실패하더라도 공격 리바운드 잡아서 마무리한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성균관대학교는 상당히 많은 숙제를 가지고 지금 3쿼터에 임할 것 같고 슈팅 야투 성공률도 지금 고려대학교가 52%인데 성대는 지금 33%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또 고려대가 실책이 이제 7개 많은 부분이긴 하지만 속공으로 연결된 실책은 많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균관대가 수비가 전면 강압 수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많이 통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성균관대가 전면 강압 수비를 하는 건 득점한 이후에 전면 강압 수비를 하거든요. 득점이 많이 야투 성공이 떨어진다는 건 득점이 많이 되지 않았다는 거고 그럼 전면 강압 수비를 할 기회도 많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균관대 고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대는 후반 3쿼터 들어와서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경기를 좀 뛰어야 되는데 자, 이 이윤수 선수가 빠지니까 저희도 힘이 쫙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예전에 김태환 감독이 뭐 LG나 SK 감독 시절에 4반칙 걸려도 무조건 경기 뛰게 만들었던 그런 경우는 좀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5반칙 퇴장 당할 선수면 뭐 뒤에 넣어도 5반칙 퇴장 당한다. 그리고 또 네. 5반칙 퇴장, 4반칙인 선수가 파울 관리하는 것도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투입을 많이 했었는데 현재 20분 남아있는데 김상중 감독이 이윤수 선수를 언제 투입하느냐 그게 오늘 경기 점수 차이를 얼마만큼 좁힐 수 있느냐 그게 네.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윤수를 투입한다는 건 뭐 승부수를 띄운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언제 그런 상황이 될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3쿼터 잠시만 더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입니다. 진짜 러너만큼은 잘난 것도 중요한데 열정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이 준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런 게 아마 여기 대회 활동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대회 활동들은 또 하기도 힘들어. 근데 최대라는 메리트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우대해주잖아. 선수 출신을 좀 우대해주는 대회 활동이 전국에서 이게 유일하잖아. 그러니까 용기 내서 한 발만 조금 다가가면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린단 말이지. 코스프 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체육대학에 오면 막연하게 꾸는 꿈 있잖아. 체육교사, 체육선생 하겠다 했는데 코스프 끝나고 나서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PT 발표할 때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전이겠지. 홈쇼핑 쇼호스트 준비하고 있고 그거랑 더불어서 같이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나 뭐 스포츠 기자 이쪽도 열심히 생각해서 꿈을 꾸고 있지. 코스프라는 활동을 통해서 저는 진짜 대학 스포츠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내가 앞으로 하는 이런 꿈과 직업 같은 것도 대학 스포츠와 함께 하고 싶어서 저는 쿠스프에 입사하는 게 제 꿈입니다. 쿠스프! 내가 봤을 때 제일 얻어가는 게 많다 여기서. 저를 위한 시간이었어요. 망설이지 말고 지원하세요. 일단은 운동을 평생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접해보면서 또 운동선수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가진 또 장점이 많아요. 끈기도 있고 투지도 있고 또 활발하고 그런 면들이 많기 때문에
배우는 러너? 약간 그런 게 저희가 주제의 목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대활동 하면 한다면 러너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발판, 발판. 네. 맞아, 맞아. 다만 열심히는 해야 돼.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지금을 열어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저는 작은 거부터 포토샵 다루는 거나 영상 다루는 거 같은 거 원래는 제가 어디서 해봤겠어요. 팀플 같은 거에도 항상 체육학과에 선수 출신입니다. 아, 아 잠깐, 이거 자료 조사 해서 줄래요? 이렇게 하면은 아, 네 이러고 찾아서 보내는 것만 했지. 이거는 다 같은 생각 아니야? 학교 안에서 팀플 하면은 교양에서 과 말하잖아. 저 체육대학생입니다 그러면. 아. 아. 그게 너무 싫었어. 애들이 막 싫어하는 눈치. 아니, 기대를 안 해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우리 과랑 같이 하지 말래 팀플 교양에서. 또 사람들 만나면서 인맥 넓어진 게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알게 돼서 저는 인기 오빠랑 공모전도 나가가지고 우리 상도 탔어요. 이건 자랑할 만하다 근데. 그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는 거에서도 좋은 의미를 둘 수 있지. 이건 다 똑같잖아. 워크숍. 역시 워크숍이었지. 러너가 120명이잖아. 근데 솔직히 우리 팀밖에 잘 몰랐어. 그 전까지. 그지. 그러니까 알아도 한 얼굴 정도 알고 몇 마디 하고 그랬는데 워크숍 딱 갔다 오고 나서는 막 되게 많이 알게 됐어. 워크숍이 러너한테는 가장 좋은 거였어. 그렇지, 그렇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많이 배웠잖아. 맞아. 특강 같은 것도 들으면. 진짜 배우러 갔지. 우리 영상 제작하는 게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 맨 처음에 영상 어떻게 찍고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배우고 어떻게 마케팅적으로 하는지도 배우고. 근데 원식이 형이 또 한 연기 했었지. 얘 내 여주인공이었어. 맞아. 둘이 커플이었지. 같은 팀이었어.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송민영! 어째 아. 혜택은 되게 많았잖아. 그 막 네. 아디다스 그거 아디다스 본사 가는 것도 있었고 앤드류 위긴스 왔을 때 맞아. 내가 NBA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위긴스가 좀 재밌었어요. 맨 처음에 공항 올 때부터 가서 막 기자단지 같이 취재하고 와서 다른 거 사인회 같은 거 행사할 때도 가서 찍고 경기 크레딧 코트 할 때도 이벤트 형식으로 가서 하고 푸스프 마케팅 러너를 할 수 있음에 그런 걸 또 해봤지. 그렇지. 그러니까 언제 이게 아니었으면 언제 그런 스타를 만나봐요. 우리 진짜 막 가까이서 막 보고 막 찍고 이랬잖아. 아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인 받고. 할 땐 몰라. 할 땐 모르는데 끝나고 나면 또 오면 한 거 많아. 한 거 많지. 우리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도 다 같이 가서 진짜 재밌었어. 2018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광고 계속 보셨죠? 할 땐 모르는 선배들이 강추하는 러너 2018년도 코스 마케팅 러너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kusf.or.kr로 접속하셔서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들어가는데요. 후반전도 이재범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후반전 반전이 필요한 성균관대학교 지금과 같아라. 이대로 흘러가야 되는 고려대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고려대 같은 경우 또 이제 전반전 끝나고 난 다음에 몸 푸는 거라든지 보면 여유가 좀 있었거든요. 예. 하지만 선수들 성균관대 선수들은 약간은 긴장하면서 또 작전 시간도 벤치에 들어가서 이제 락크룸에 들어가서 작전 시간도 가지고 나왔거든요. 나오는 표정도 봤을 때 조금은 또 표정을 다 달리하고 나왔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3쿼터가 시작됐는데요. 3쿼터 이윤수가 먼저 나오는. 아, 이번 홈 맞지 않았어요. 성공됐네요. 자, 빠르게 앞으로 길게 넘겨줬고 전현우 라인업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전현우 득점. 자, 고대가 역습으로 먼저 3쿼터 시작을 알립니다. 성균관대로서는 뼈아픈 좀 실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상당히 안타까운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윤수 선수가 있을 때도 너무 이윤수 선수만 바라봤는데 좀 전에도 실책도 그런 실책이라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블록슛 걸렸어요. 자, 너무나 쉽게 걸렸고 그리고 더블 클러치 박준영 마무리. 자, 고대가 3쿼터 시작해서도 상당히 기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4학년 고려대 4학년 박준영 선수, 전현우 선수가 득점을 또 이끌어 나가고 있네요. 네. 자, 성대는 상당히 빠른 선수들을 많이 투입했는데요. 이윤수 중거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윤수가 빠진 골밑은 고대 선수들밖에 없었습니다. 장태빈 뒤로 전현우. 자, 성대가 이 3쿼터 시작해서 뭐 공격에서 지금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박준영 다시 뒤로 그리고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싸움. 자, 이게 박준영에게 떨궈졌고 박준영 마무리. 박준영 연속 득점. 네. 성균관대 지역방을 서고 있는데 지역방의 약점 중에 하나가 저 리바운드거든요. 예. 네, 리바운드를 허용하면서 실점 또 했네요. 자, 점수가 더 벌어집니다. 58-31, 27점까지 점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가운데 들어와서 점프샷 이것도 안 들어갑니다. 자, 리바운드 박정현. 자, 빠르게 왔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잡지 못하는 박준영. 본인도 상당히 아쉬워합니다. 뭐 지금 실패는 했지만 시도는 굉장히 좋았고 또 장태빈. 예. 선수가 넓게 시야를 넓게 해서 바운트 패스까지 잘 넣어줬었거든요. 그게 이제 스피드 좀 걸리면서 전현우 선수가 받지 못했는데 뭐 경기 흐름 자체가 완전히 고려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성균관대도 작전 타임 불러서 한번 끊어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3쿼터 시작할 때 성균관대학교가 상당히 회심의 전략들을 가지고 나왔고 이윤수를 시작하자마자 투입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득점에서도 안 됐고 리바운드에서도 계속 뺏기고 실책까지 나오면서 지금 시작하자마자 고대에게 오히려 득점을 더 내줬던 성대입니다.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이제 이윤수 선수를 활용하는데 2대2 뭐 게임을 풀어 2대2 플레이를 했었는데 근데 2대2 플레이할 때 패스를 줄 만한 상황도 안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윤수 선수만 너무 바라본다는 그런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실책이 나왔고 그게 결국은 고려대에게 또 흐름까지 내줘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윤수가 중요한 선수인 거는 성대 선수들도 잘 알고 상대도 잘 아니까 그러니까요. 그 이윤수를 좀 잘 활용한 그런 공격이 또 필요한데요. 그렇죠. 이윤수가 너무 바라보고 있는 성대 선수들 조금 무심한 척하고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윤수 선수만 볼 게 아니라 본인들이 득점을 하면서 이윤수 선수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책도 나오고 흐름이 고려대로 넘어가 버린 거죠. 이윤수 선수도 뭐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윤수도 터지지 않고요. 그렇죠. 자, 이번 공격에서 성대가 좀 활로를 찾아야 됩니다. 이윤수. 자, 이윤수가 1대1 들어가는데요. 이윤수 점프슛 두 점. 자, 박정현이 앞에서 오펜스를 좀 유도해봤는데요. 그렇죠. 오반지 퇴장시키려고 마음을 한번 먹어봤는데 네. 의도대로 되지 않았죠. 자, 이윤수는 파울 관리가 필요하고요. 고대는 또 이윤수를 빨리 보낸다면 그냥 경기 쉽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장태빈 안쪽 잘 접고 외곽 열렸어요. 이우석 던집니다. 석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이호석의 오늘 경기 두 번째 석점. 더 도망가는 고대. 아, 비하인드 백패스 이윤수 마무리. 자, 이윤수가 득점했습니다만 그 전에 이재호 선수의 비하인드 백패스가 일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2대2 플레이는 정말 좋죠. 그렇죠. 61-35. 아직은 점수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박정현 미들레인지 중거리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리바드 성대 빠르게 나갑니다.
박지원, 1학년 박지원인데요. 오른쪽 이윤수, 이윤수 성공. 자, 박지원이 빠르게 치고 나갔고 어느새 그 옆에 이윤수 선수가 와 있었습니다. 61대 37. 자, 베이스라인 크게 돌면서 전현우가 뒤로 내줬고요. 어렵게 공 잡아낸 장태빈. 자, 한 명 젖혀냈고 다시 외곽, 다시 인사이드. 박정현, 박정현 막힙니다. 이윤수의 블록슛. 고려대 선수들은 파울 아니냐 한번 여쭤봤는데 파울 네. 아니죠. 자, 성대가 지금 4명의 선수를 동시에 바꿉니다. 자, 이렇게 성대는 변칙적인 작전을 많이 구사하는 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작전 시간까지 한번 풀렀는데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네. 그런 질책성 교체로 또 보입니다. 자, 1학년 선수들이 많았던 조금 전의 상황 성대였는데 좀 들어갔고요. 이제 경험 있는 2, 3학년 선수들이 좀 더 많아진 성대입니다. 자, 놓쳤어요 박정현. 이걸 끊어내면서 이윤기 다시 주고받고 이윤기가 중거리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 성대가 더 많았는데요. 리바운드를 고대 2대2 라운드 넘버 박준영 마무리. 성균관대 좀 전에 공격이 아쉽죠. 이윤기 선수 선택이 아쉽습니다. 예. 아이 성대 선수들이 더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리바운드도 못 잡아냈고 득점도 못했습니다. 박준은 석점 깨끗하게 터져주면서 23점 차. 성균관대가 높이가 고리대보다 더 낮은데도 전반전까지는 3점슛이 더 약했었거든요. 예. 떨어졌는데 지금 3점슛으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전현우의 석점은 통하지 않았고 리바운드 박준영이 잡았습니다. 자, 이윤수가 인사이드에 없으면 리바운드는 전부 다 고려대가 가져갑니다. 박준영 반대편 이우석 그리고 왼쪽으로 내줬고 장태빈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뒤에서 점프하면서 잡아냈고 자, 박정현이 다시 뒤로 연결해줍니다. 박정현 이윤수를 앞에 놓고 점프슛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준은 성대 리바운드. 자, 성대가 조금 이윤수 선수가 들어오면서 플레이가 좀 괜찮아지고 있죠. 이윤수 파고들면서 슛 하지만 스윗 파울. 특히 작전 시간 부른 이후에 선수들이 조금 더 공수 안정을 찾았습니다. 네, 박정현 선수의 두 번째 파울입니다. 3쿼터 5분 15초 남았고요. 이윤수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이윤수의 자유투 일구 짧습니다. 자, 본인도 상당히 아쉬워하는데요. 자, 이렇게 좀 벌어진 경기에선 한 점 한 점 좀 쫓아가야 힘이 더 날 텐데 두 번째 자유투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자, 63대 41, 22점 차. 3쿼터 5분 15초 남았고요. 자, 서정현 선수를 투입하는 고려대학교의 벤치입니다. 1학년 선수인데요. 서정현 선수 조선대와 경기에서 13점인가 뭐 두 자리 잡점 올렸던 선수예요. 2m를 자랑하는 센터 박고도 2m. 아, 이번엔 실책이에요. 그리고 빠르게 공격 나갑니다. 김기웅 반대편 와이드 오픈 열렸어요. 석점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고려대학교 리바운드 빠르게 역습으로 나갑니다. 공격이 더 많은데요 장태빈. 하지만 뒤로 선택 이공이 또 실책이 됐습니다. 이번엔 역습 상황 올라갑니다. 레이업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작전 시간 요청하는 고려대학교의 벤치. 지금 3쿼터 들어와서 경기 흐름을 보면 1쿼터와 좀 비슷해요. 예. 1쿼터에도 고려대가 7대 0으로 앞서 나가다가 또 성균관대의 전면 강압수에 실책이 나오고 그러면서 작전 시간을 불렀었거든요. 지금 현재도 작전 시간 부르지 않았지만 그 좀 경기 흐름이 좀 성균관대 내주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현재 3쿼터 들어와서도 연속 득점을 올리면서 경기 주도권을 잡았지만 성균관대 작전 시간 이후에 또 전면 강압수비를 강하면서 실책이 좀 나오면서 흐름이 성균관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점수는 20점 차. 고대 입장에서는 20점 차도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 판단인 것 같은데 네. 자, 작전 시간을 요청해서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대의 그 흐름을 좀 끊어내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한 작전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제 프로농구 SK와 DB의 경기에서 1쿼터 막판 28점 차, 전반전 종료로 네. 기준으로 26점 차이를 DB가 후반에 뒤집었었거든요. 지금 현재 20점 차이면 충분히 이제 승리 다가갔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안심하고 경기를 한다면 지금처럼 또 실책이 나온다 그러면 승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작전 시간으로 한번 끊어주는 거죠.
자, 조금 전 화면에 잠시 나왔었는데 고려대학교 농구 서포터죠. 어흥이 경기장 내에서 계속해서 이벤트를 또 만들고 있어요. SNS를 활용한 이벤트를 만들고 있는데 참 이런 모습들이 재미있고 선수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되고 많은 팬들에게도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중간중간에 소개를 해드리죠. 작전 시간 이후 고려대 공격입니다. 장태민. 자, 더 적극적인 수비를 변하고 있는 성대인데요. 열렸어요.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자, 그리고 안쪽 박준영 마무리. 자, 확실히 이윤수가 있어도요. 3명의 2m가 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는 좀 역부족이었던 장면이 나왔고 가로채기예요. 찬스입니다. 전현우 투핸드 덩크로 마무리합니다. 전현우의 투핸드 덩크 슛. 작전 시간 하나가 고려대 흐름을 예. 다시 가져오네요. 아, 멋진 투핸드 덩크 슛으로 67-43 더 도망가는 고려대. 이윤수. 하지만 시간 많이 남아있어요. 자, 심판이 쏠리지 않았고 이윤수 갇혀있습니다. 뒤로 연결 박준은. 다시 외곽에서 이윤기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어렵게 성대 잡았고 박준은 안쪽 인사이드. 하지만 올라가기에는 상대 높이가 너무나 셉니다. 석점 시도! 정훈우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심판이 쓸 파울입니다. 성대 파울입니다. 이윤기 선수의 파울을 지적하는 심판입니다. 지금 고려대가 20점 차로 좁혀졌을 때 흐름을 가져왔던 선수는 이유석 선수입니다. 작전 시간 이후에 네. 전현우 선수 3점이 안 들어갔을 때 그 3점 실패가 수비 리바운드로 이어졌다면 그대로 또 성균관대의 석공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이때 이유석 선수가 뛰어들면서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를 잡았고 그게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흐름이 결국은 다시 이제 고려대로 가져온 것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유석 선수 지금 전반에만 12개 리바운드를 잡았고 1학년임에도 팀에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유석 선수가 많이 보이는 고려대인데요. 자, 놓쳤어요. 자, 이번에 루즈볼 상황인데요. 자, 심판이 쓸. 자, 공격권을 성균관대의 공으로 선언하고요. 오펜스 파울을 지적해줘요. 그렇죠. 지금 3쿼터 들어와서 고려대의 실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실책은 줄여야 되죠. 자, 하지만 점수로는 여유 있게 고려대가 앞서고 있고요. 성대는 추격하기 조금 버거워하긴 하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오른쪽 내줬고 자, 과감하게 던지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던지는군요. 석점 짧아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장태민 달려가고 있고 옆에 붙어주는 이재우. 하지만 서정현 더블 클러치 마무리. 자, 멋진 패싱 플레이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고려대학교 서정현입니다. 서정현 선수가 센터이지만 저렇게 달려줄 줄 알고 외곽까지 네. 던질 줄 아는 센터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엔 이윤 선수가 슛할 때 수비 파울입니다. 41번 서정현 선수의 파울을 지적하는 심판인데요. 슛 동작 과정에서 이윤수 선수에게 파울을 범했습니다. 고려대가 지금 신입생 중에 서정현 선수, 신민석 선수, 하윤규 선수 2m 이상 정도 되는 선수들 센터들을 데리고 왔는데 네. 이 선수들 모두 다 특징이 좀 약간 다르거든요. 경기마다 투입을 할 수 있는 자원들입니다. 경기 상황마다 좀 다르게 투입을 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또 이걸 또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것도 숙제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이 선수들이 같은 학년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활용하고 출전 시간을 또 배분을 하냐에 따라서 예. 이 선수들이 또 성장해 나가는 부분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성장도 그렇고 사기도 그렇고. 자, 이윤수가 오랜만에 자유투 두 개를 모두 다 성공했습니다. 전면 강압 수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자, 고대 선수들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박준영. 이재우와 1대1. 다시 인사이드 김진영이 와 있습니다. 김진영 올려놓지 못했고 리바운드 따내는 박지원. 빠르게 나갑니다. 빠른 박지원. 박지원 레이업 성공합니다. 신입 박지원의 과감한 돌파. 하지만 고대도 빠른 공격으로 갑니다. 서정현. 하지만 자, 이번에는 양준우가 끌어냈어요. 지금 보면 프로농구에서 보다 훨씬 더 빠른 경기의 흐름이 대학농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 대학농구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이 프로농구 KBL 경기를 보면 상당히 또 용병을 활용한 경기가 어떻게 보면 좀 느리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뭐 득점이 프로농구보다 조금 덜 나온 편도 있긴 하지만 경기 템포만큼은 확실히 네. 프로농구보다 더 빠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템포 빠른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요. 자, 가로채기 성공했고 자, 올려놨습니다. 이게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자, 리바운드 따내는 성균관대 오랜만에 따냈고 이재우의 석점! 짧습니다. 리바운드 김진영. 자, 장태민이 경기를 풀어가고 왼쪽 김진영. 다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정현의 두 점 약했고 다시 오른쪽으로 성대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69대 47. 자, 인사이드 비었어요. 두 점. 자, 이재우 선수의 두 점이 오랜만에 나오면서 다시 점수 20점 차. 그리고 1쿼터 1분 45초 내요. 석점. 이것도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싸움. 뒤에서 따내는 유태민. 자, 김진영이 내줬고 장태빈 열렸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이윤수. 자, 성대는 끊임없이 달리네요. 자, 뒤에 주유주요. 열렸어요. 던집니다. 석점. 이번엔 들어갑니다. 이번에 석점 성공 양준우. 정중환대가 3점슛이 조금 더 들어간다 그러면 예. 점수차를 좀 더 좁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7점 차입니다. 그리고 3쿼터 남은 시간 1분. 서정현 1대1 이윤수 하지만 뒤로 내줬고. 자, 이번에 가로채기 루즈볼 따냅니다. 양준우의 스틸. 성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점수를 더 좁힐 수 있는 기회. 성균관대학교 이은수 1대1. 이은수 젖혀내고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게 파스킥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이은수. 고려되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이 경기 끝나고 우승으로 끝나는 대회가 아니거든요. 예. 정규리그 대학농구 리그로서 일주일 한 번씩 계속 경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다음 경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하면서 경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쿼터 들어와서 실책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뭐 본인들도 방심하고 뭐 긴장을 놓으려고 놓은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일단은 집중력이 약해진 건 분명합니다. 이게 프로 선수들도 점수차가 또 벌어지게 되면 또 상대팀에서 외국인 선수 한 명이 안 나온다 아니면 주축 선수가 빠진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감독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긴장을 좀 놓고 방심을 좀 하면서 경기를 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자, 그렇죠. 이은수가 이 중요한 상황에서 자유투를 성공하면서 점수가 지금 16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은수의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 성공. 이은수가 자유투 4개를 연속으로 성공시켰어요. 자, 그리고 김상준 감독이 웃는 이유가 자유투를 못 넣었던 선수가 넣었기 때문에 좀 웃었던 것 같은데. 자, 점수 15점 차가 됐습니다. 강한 압박. 3쿼터 남은 시간 50초도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실책을 유도해내는 성균관대학교. 이게 성균관대학교의 수비농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자, 3쿼터 46초가 남았고 이제 점수 15점 차. 여기서 좀 더 좁힌 상태에서 4쿼터 간다면 성대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윤기. 자, 시간을 많이 활용하면서 득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뒤쪽으로 돌아오면서 임기용. 그리고 가운데서 점프슛 두 점 성공합니다. 자, 금기현 선수가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점수 13점 차. 이제는 눈에 보이는 점수 때. 자, 그리고 강력한 압박. 자, 그리고 실책이 나옵니다. 자, 한 점 충분히 넣을 수 있고요. 바스켓 카운트가 또 되지 않네요. 아, 오늘 성대 바스켓 카운트는 나오지 않는군요. 아깝네요. 하지만 성대 강력한 압박, 고대 선수들이 흔들리고 있고요. 자유투 두 개를 다시 한번 얻어낸 성균관대학교. 이번엔 7번 1학년 조은우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고 자유투 두 개까지 던지겠습니다. 조은우의 자유투 1구 성공합니다. 자, 조은우 선수가 조금 전에 자유투는 두 개 다 모두 다 놓쳤거든요. 자, 이번 자유투 성공하면서 12점 차. 또 자유투 성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투 성공하면 또 전면 강압 수비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점수가 더 좁혀져요. 11점 차. 그리고 남은 시간 12초. 또 압박하고 있어요. 서정현. 하지만 이번에 뚫어냈고. 자, 더블팀 강력한 압박이 돼요. 또다시 가로채기 끊어냅니다. 한 번 더 슈팅 던질 수 있어요. 이윤기 성공합니다. 이윤기의 버저비터 레이업. 69대 69점 차로 4쿼터를 맞이하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오도록 하셔야 돼요. 무슨 이런 경기가 다 있나요. 고려대가 지금 현재 예. 주전들을 다 빼고 그다음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기세를 잡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뭐 식스맨 중심으로서 이제 경기를 풀어나가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3쿼터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집중력이 좀 떨어진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실책이 많이 났고 이 실책이 많아지면서 결국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 기억으로 한 26점 정도까지 벌어졌던 걸 기억하는데 9점 차이네요. 그렇군요. 이래서 대학 농구가 재밌어요. 예, 잠시 뒤에 이 더 재미있는 경기가 기대되는 4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여기는 서울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맞대결 4쿼터가 막 시작이 됐고요. 고려대학교 첫 번째 공격에서 실책이 나오면서 곧바로 성균관대학교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4쿼터 시작도 지금 성균관대학교가 그 흐름을 이어갑니다. 양준호 9점 차 불안한 리드, 그리고 이제 다 따라잡은 성균관대학교인데요. 자, 이번 공격에서 더 점차를 좁힐 수 있을지. 자, 가운데서 선수들이 겹쳤고 외곽 석점 들어갔다 나옵니다. 리바운드 혼전인데요. 고려대학교가 어렵게 리바운드를 따내면서 다시 공격 넘어갑니다. 자, 박정현, 전현우. 자, 상당히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성대인데요. 자, 반대편 장태빈, 그리고 전현우, 다시 장태빈 던져야죠. 석점 짧습니다. 리바운드 이거를 뒤에서 따내는 성대,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본인이 내줬고 올라가지 못했고 뒤에서 두 점 양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껑충 리바운드. 아, 걸려 넘어지면서 공을 뺏기고 말았네요. 자, 뭐 긴 아울렛 패스 이효석, 리버스 레이업 마무리. 상대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리버스 레이업. 득점합니다. 박준영 선수가 자기가 득점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걸 패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역습 기회로 이어져 버린 거죠. 71대 60, 11점 차 다시 벌어집니다. 이윤수 더블팀에 걸려 있습니다. 자, 이윤수가 외곽으로. 자, 패스미스 나왔고 고대의 흐름이에요. 장태빈 다시 뛰어들어오는 박준영 놓쳤습니다만 스윗 파울. 자, 고대가 조금 초반에 흐름을 내줄 뻔했는데 성대가 득점을 못하면서 고대에게 다시 한번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득점 기회 자체가 성균관대 쪽으로 흘러왔었는데 그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71대 60, 11점 차고 됐고요. 그리고 조금 전 상황에서 자유투가 선언이 됐습니다. 파울이었고요.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는 박준영 선수입니다. 성균관은 또 이제 3쿼터처럼 4명의 선수를 또 바꿨습니다. 이윤수 선수만 남겨놓고 4명의 선수를 바꿨거든요. 네. 자유투 성공. 네, 4쿼터에서 성균관대가 역전을 바라본다 그러면 이윤수 선수가 파울 없이 4쿼터 경기 끝날 때까지 버텨야 되겠죠. 네. 72대 26, 72대 60, 자유투 2구 성공합니다. 73대 60, 23점 차가 됐습니다. 조은우, 자, 조은우 안쪽 파고 들다가, 자, 안쪽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네요. 박준훈이 잘 던졌고 파울까지 잘 유도했는데 마지막 슈팅이 통하지 않은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는 조금 아쉬운 3점 슛, 조금 아쉬운 쉬운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네요. 네. 자, 이런 것들이 바스켓 카운트만 몇 개가 더 들어갔다고 해도 분위기를 좀 더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자, 박준훈 자유투 1구 성공. 4쿼터 들어와서 첫 번째 득점이 자유투로 성공이 됐고요. 두 번째 자유투도 박준훈이 넣어주면서 11점 차 다시 만드는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역시 풀코트 프레싱으로 상대를 압박합니다. 이 압박을 다시 한번 또 뚫어내야 되는 고대인데요. 앞으로 길게 이우석, 뒤쪽에서 박준영이 받아줬고요. 다시 장태빈, 장태빈 드라이빙, 장태빈 외곽 내줬고 박준영 점프슛 2점 정확합니다. 상대 공격에 아른곳하지 않고 공격으로 갔고요. 아, 이거는 좀 아쉽네요. 그리고 리바운드도 따내지 못했고 박준영 날립니다. 하지만 가로채기 당했고 조은우가 다시 공을 따냈습니다. 1대1. 이윤수, 이윤수가 해결하지 못했고 외곽으로 내줬고요. 박준우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길게 아울렛 패스, 이게 너무나 길었군요. 고려대학교 실책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추격할 수 있는 힘을 다시 얻군요. 고려대가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거든요. 다시 1쿼터처럼 서두르기 시작했죠. 네. 네, 서두르기 시작하면 실책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균관대가 원하는 그런 경기죠. 하지만 성균관대학교는 득점으로 좀 연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4쿼터에 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안쪽 패스가 아쉬웠습니다. 공격권 다시 고려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성균관대가 실책을 잘 이끌어낸 다음에 실책을 하면 어떡하나요? 그렇죠.
실책을 이끌어내고 득점도 못하고 있고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성균관대학교는 압박을 해야 됩니다. 자, 빠르게 이우석 달려갔고 이현수와 대결 뚫어내는군요. 이우석 두 점. 이우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수 선수가 4반칙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떠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저런 레이업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윤수 들어갑니다. 이윤수가 어렵게 득점 두 점. 오랜만에 필드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점수 13점 차. 그리고 4쿼터 남은 시간 7분. 아직까지 승부를 예단할 수 없는 두 팀의 대결. 자, 박정현이 들어왔는데요. 가로채기 끊어냈습니다. 자, 공격 4명, 수비 3명. 자, 직접 레이업 이것도 들어가지 않네요. 4쿼터 들어서 슈팅 정확도가 너무나 떨어지는 성대. 쫓아갈 수 있는 기회를 본인들이 직접 차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쉬운 슛 기회를 놓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활동량이 수비에서 활동량이 많거든요. 예. 좀 지쳤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호흡이 거칠어지면요. 마지막 순간에 아쉬운데요. 이번에도 가로채기. 하지만 통하지 않았고 왼쪽에서 석점. 이윤기의 리바운드 앞으로 길게 던져줬습니다. 박준은 혼자 있는데요. 아하, 박준은 이걸 놓치네요. 자책하는 박준은. 자, 김상준 감독 벤치에서 웃으면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그만큼 선수들이 좀 지쳐 있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박준우 선수 같은 경우 이제 완벽한 기회이긴 하지만 수비가 한 명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 본인이 다음 플레이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실책이 났어요. 다시 한번 이우석, 이윤수를 앞에 두고 두 점을 만들어냅니다. 점수 더 도망가고 있습니다. 13점 차. 아, 더 도망갔군요. 79대 64, 15점 차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준우가 파고들었는데요. 수비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전현우 선수의 파울. 자, 79대 64, 15점 차. 남은 시간 5분 58초인데요. 고려대학교는 21번 신민석 선수를 투입합니다. 박준영 선수가 나갔고요. 이윤수 올라옵니다. 이윤수 두 점. 자, 이윤수의 두 점이 터졌고요. 점수가 조금 더 좁혀졌습니다만 아직까지 갈 길이 먼 성대. 자, 성대가 거의 다 따라왔는데 마지막이 아쉬운 성대인데요. 자, 백패스 수비 발맞고 사이드라인 아웃. 계속되는 고대 공격입니다. 성균관대는 이윤수 선수 활용하는 2대2 플레이가 좋았었거든요. 저는 공격 계속 나온다 그러면 좀 더 점수 차를 좁힐 수 있습니다. 네. 79대 66, 13점 차. 아웃 오브 바운스 고대. 장태빈 드라이빙. 장태빈이 직접 두 점 던졌는데요. 짧습니다. 리바운드 이윤수. 하지만 여기서 심판 위슬 파울인데요. 자, 누구를 지적하나요? 양준우 선수 파울 같은데요. 아, 성균관대학교의 1번 양준우 선수에게 파울을 지적합니다. 리바운드 과정에서 양준우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고 양준우 선수는 세 번째 개인 반칙. 장태빈 선수가 프로 와서 좀 더 출전 기회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슛 성공률 자체는 조금 높일 필요는 있어요. 오늘 예. 경기 보면 성균관대가 장태빈 선수에게는 슛을 조금 내주는 그런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득점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드라이빙이나 패싱 능력, 어시스트 능력은 지금 거의 뭐 올 시즌 와서 인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득점이 필요한 장태빈인데요. 자, 장태빈. 장태빈이 샤크랑이 쫓겨서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리바운드 잡아냈고 양준우가 오른쪽에서 드리블. 다시 뒤쪽. 박준형. 던집니다. 박준형. 짧습니다. 자, 리바운드 끝까지 한번 양준우가 붙어서 오우. 충돌이 좀 큰데요. 전현우와 부딪혔는데 자, 일단은 전현우 선수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준우 선수가 4반칙입니다. 반칙 4개 파울 트러블에 걸리게 됐고요. 이제 5분 5초 남은 두 팀의 경기입니다. 부딪혔던 전현우 선수는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팀 파울에 걸리게 되겠죠. 지금 3쿼터까지는 고려대가 전반적으로 팀 파울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4쿼터 돌아서는 성균관대학교 팀 파울이 조금 더 많네요. 네. 자, 성균관대학교 3쿼터 막판에 따라잡았던 그 패기가 조금씩 아쉬워지고 있는데요.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윤수 앞에 두고 가로채기 시도.
뺏기지 않았습니다. 장태민 올라갔고 안쪽으로 내줬는데요. 수비 맞고 터치아웃. 네, 박정현 선수 뭐 처음 맞고 나갔습니다. 아, 박정현 선수가 못 잡았군요. 네네. 자, 박정현 선수의 터치아웃이 되면서 계속해서 성균관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하윤기 선수를 투입했는데 이 시점에서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여기서 점수 차를 조금 더 10점 이내로 좁히지 못한다 그러면 경기 흐름 자체는 고려대로, 승부 자체는 결국 고려대로 넘어갔다라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점수 조금이라도 1점, 한 2점, 3점을 넣기 위해서 작전 시간을 부른 걸로 보이고요. 이대로 습니다. 네.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비를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기를 좀 더 쉽게 가져가느냐 아니면 반대로 어렵게 가져가느냐 그게 달려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려대는 이 마무리를 좀 잘해줘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자, 반면 성대는 고대가 마무리지 못하게 마지막 남아있는 힘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성균관대학교입니다. 고려대와 성균관대가 대학농구리그에서는 14번 맞붙었었는데 지금 고려대가 12승 2패로 절대적으로 많이 앞서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홈 이 화정체육관에서 경기를 했을 때는 6승 전승을 거뒀고 그다음에 득점 차를 보면 고려대가 87.7점을 올리고 67.5점을 내줬었거든요. 20.2점 차이로 대승을 많이 거뒀었는데 오늘도 그런 흐름이 좀 있었었지만 아직까지는 10점대 점수 차이로 유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난 시즌부터 점수 차가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두 팀 맞대결이. 그렇죠. 10점 언저리였습니다. 자, 레이업 성공. 자, 과감한 드라이빙 돌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파울이 선언되면서 아쉬워하는 성대 선수들인데요. 양승면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11점 차. 팀 반칙에 걸려있는 성균관대학교 자유투 두 개를 내주겠습니다. 자, 자유투는 장태빈 선수가 준비를 하는데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윤수 선수나 이윤기 선수를 빼면 전반적으로 파울이 적었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4분 29초 남았는데 적극적으로 파울하다 보면 이제 파울이 나올 수, 적극적인 수비를 하다 보면 파울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또 자유투를 줄 건데 이것도 한번 좀 해볼 만한 작전이긴 하죠. 자, 하지만 장태빈 선수가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성공하면서 고려대학교가 81점 고지에 올랐습니다. 81대 68. 자, 빠른 공격으로 하지만 블록슛 하윤기! 하윤기의 멋진 슛블락!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상대 압박 수비를 뚫어내고 공격 코트로 넘어왔습니다. 하윤기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블락이거든요. 네. 자, 장태빈이 수비를 잘 끌고 다니는데요. 자, 반대편 이우석 그리고 하윤기까지 공이 왔고요. 하윤기 점프슛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툭 쳐냈는데 이 공이 고려대학교 잡아냈고요. 멀리서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윤수 리바운드. 조은후. 조은후가 1대1 들어가는데 외곽으로 연결. 던지지 못하는군요. 자, 이번에 양승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윤기 선수가 성균관대에서 슛을, 3점 슛을 넣어줘야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처럼 완벽한 기회라면 던져야죠. 지난 한양대 경기에서도 4개 석점 슛을 성공했었습니다. 좀 득점이 필요한데. 자, 일단은 계속 뒤지고 있고요. 자, 리바운드 이윤기가 툭 쳐냈는데요. 자, 일단 잡아내면서 빠르게 나가는 임기용 성균관대학교. 자, 한 명 더 쳤고 슛! 하지만 여기서 파울입니다. 고려대학교 21번 신민석 선수에게 파울을 지적합니다. 슛 동작 파울로 간주가 됐고요. 자유투 두 개가 이윤기 선수에게 주어집니다. 81대 68 자유투 1구 들어갔다 나오는군요. 김상준 감독 계속해서 오늘 살짝 미소를 보여주는데 그 미소가 아쉬움이 가득한 그 미소입니다. 이윤기의 두 번째 자유투 성공합니다. 81대 69, 12점 차 그리고 남은 시간 3분 15초입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도 포기할 수 없는 점수 차 그리고 시간. 반면 고려대학교는 여기서 조금만 더해주면 승리로 가져가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점수 차와 시간대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수비 하나 성공하고 득점을 또 만든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승률 다가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네. 성균관대가 이제 팀 파울이 걸려 있기 때문에 파울만 얻어도 자유투를 얻어서 득점을 차곡차곡 쌓아 나갈 수 있거든요. 자유투 성공률을 좀 높여줄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쿼터 때 실책을 많이 3쿼터에만 10개의 실책을 끌어냈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추격을 뭐 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조금 실제 이끌어내는 부분이 약해지긴 했었어요. 또 선수들을 갖다가 김상준 감독이 선수들의 체력을 걱정해서 4명씩 한꺼번에 교체를 또 많이 하고 있었었는데 마지막 이제 3분 정도 남았으니까 좀 더 활동량을 보이면서 고려대회 실책을 끌어낸다 그러면 뭐 좀 더 좋은 경기 그리고 좀 더 좁혀 나가면서 경기를 마칠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3분 15초가 남았는데요. 성균관대학교가 3쿼터 때 보여줬던 그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격을 한 번 더 해볼지 아니면 고려대학교가 이 앞서고 있는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승리로 가져갈지 3분 15초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전면 강압 수위를 압박하죠. 장태빈. 장태빈이 드리블로 넘어왔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있습니다. 장태빈 드라이빙. 장태빈 하지만 슛블록 이은수. 자, 일루즈볼을 따냈고 다시 한번 고대의 공격입니다. 고대 인사이드 하윤기 들어가지 않아요. 자, 팔 굴리지 않았고 앞으로 빠르게 나가는 성균관대학교. 자, 빠른 시점에서 해결해 줘야죠. 양준우 2점. 81대 71 10점 차. 이우석 왼쪽으로 장태빈. 자, 고대 선수들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점수 차가 됐어요. 다시 하윤기. 하윤기가 줄 곳을 찾았다가 수비 파울입니다. 자유투 두 개를 내주게 되는 성대. 그리고 이우석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얻었습니다. 박준영 선수가 첫 번째 파울이긴 하지만 성균관대 벤치에서 원하는 파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이우석 선수가 이제 자유투를 얻었는데 자유투도 성공하면 12점 차 되거든요. 이우석의 자유투 두 개 중에 한 개가 성공하는군요. 82대 71 11점 차. 자, 자유투가 중요해진 시점인데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자, 성대 공격으로 가는데요. 빠르게 들어갔어요. 빠르게 더블 클러치 득점. 양승면. 자, 상대 허를 찌르는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아홉 점 차. 자, 고대 공격으로 이어지는데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자, 이제 눈앞에 보이거든요. 장태빈. 자, 하지만 장태빈이 선수들을 다독입니다. 왼쪽 이우석이 다시 한번 사이드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10판 있을 수비 파울. 아, 여기서 공격자 반칙이 선언되는군요. 하윤기 선수 파울로 있는 예. 게네요. 리바운드 과정에서 하윤기 선수의 파울이 선언되면서 공격권이 다시 성균관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자, 1분 55초 9점 성균관대학교 욕심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건 3점 슛입니다. 예. 자, 여기서 한 방이 터져준다면 성대가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데요.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윤기가 회심의 석점을 던졌는데 들어가지 않고 다시 한번 박준은 들어갑니다. 박준은 석점. 점수 6점 차로 좁히는 성균관대학교. 결정적인 석점이 나옵니다. 굉장히 큰 3점 슛이죠. 6점 1분 42초. 성대 선수들 더 힘이 나고요. 고대 선수들은 당황하게 된 그런 순간. 자, 이 위기를 고대가 어떻게 넘어갈지요. 박준영 공 살아 있습니다. 끝까지 알 수 없는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 이게 바로 대학농구 대학 선수들의 대결입니다. 자, 이번에도 실책이 나올 뻔했는데요. 자, 샤클락 2초 1초 던졌는데요. 들어갔군요. 자, 잠시 심판이 박준영 선수가 득점한 이후에 넘어지면서 예. 파울이 아니냐 좀 확인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테크니컬 파울이 나왔습니다. 자, 득점은 인정이 됐죠? 네, 득점은 인정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박준영 선수 넘어진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박백빈 심판이 테크니컬 파울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84대 76, 8점 차 1분 17초. 시간상으로 봐서는 성대가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또 테크니컬 파울이 선언됐고 이렇게 되면 자유투와 함께 공격권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자유투 성공하고 그 다음에 2점이나 3점 한다 그러면 뭐 3점 최대 뭐 4점까지도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경기 모르죠. 그렇죠. 뭐 파울 작전을 쓰게 되면 네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 또 끝까지 또 승부가 왔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파울 작전보다는 우선은 이제 전면 강압 수비를 해서 고리대의 실책을 우선 실책을 이끌어내려고 할 거고 네. 그게 뚫리게 된다 그러면 이제 파울로 끊어서 자유투를 주려고 할 거거든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자유투를 성공하고 그 위에 득점까지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네. 자, 8점 차 성균관대학교가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고려대학교는 승부를 확정짓지 못하고 끝까지 상황이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전현우 선수가 박준영 선수가 테크니컬 파울 받은 건 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득점을 했다는 그 부분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득점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자유투 두 개를 모두 다 넣어야 되는 성균관대학교. 양준우 선수 어깨가 무거운데요. 1구 실패하는군요. 짧았습니다. 자, 자유투 하나를 놓치고 마는 양준우. 자, 그렇지만 일단은 한 번 또 갈 때까지 가봐야죠. 그렇죠. 여기서 우선 득점만 한다 그러면 좋습니다. 흐름 자체가 승용한다 지금 넘어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이윤수가 석점을 던져보는데요. 이윤수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자, 리바운드 따냈고 다시 던져야죠. 박준우 석점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리바운드 싸움 선수들이 몸을 날리면서 잡아내는데요. 자, 지금 전현우 선수가 지금 넘어져 있는데 윤 선수의 환한 미소가 아쉬움의 저 미소예요. 그렇죠. 네. 84대 76 8점 차. 전현우 선수가 다시 일어나네요. 지난 시즌도 부상 때문에 좀 힘들어했었던 전현우 선수인데 자, 넘어질 때마다 본인도 조금 걱정이 됐을 텐데 일단 잘 일어났습니다. 헬드볼이 선언이 되었고 공격권은 성균관대에게 주어졌습니다. 네. 1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윤수 다시 이윤기. 자, 빠른 시간에 해결해야 됩니다. 이윤기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공격 찬시한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네. 전면 슛을 던졌습니다. 자, 그리고 장태빈 왼쪽으로 어렵게 공 살려냈어요. 고대. 자, 이렇게 되면 고려대학교 시간을 잘 보내고 있고 지금 시간상 승리로 가는 데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장태빈 다시 노루 패스로 하윤기 점프슛 두 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이윤기. 이윤수의 리바운드. 자, 양준우 석점 올라갑니다. 양준우 석점. 석점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판이 쓸 어떤 상황인가요? 박준우 선수가 이제 수비를 했는데 그게 수비자 파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바로 앞에 바로 이제 가로막고 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심판의 판정은 파울입니다. 네. 84대 79 5점 차가 됐고 이 성대 입장에선 오펜스 파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겠죠. 오히려 그렇죠. 아니, 수비자 정상적인 파울이 아니 정상적인 수비지 않냐 예. 파울이 아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저게 만약에 정상적인 수비였다면 고려대 실책이 될 수 있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자, 자유투 두 개 팀 반칙에 걸려 있는 성균관대학교 자유투 하나를 성공하는 박준영 선수입니다. 오늘 박준영의 득점이 참 많습니다. 박준영 선수가 이 득점까지 맞는다 그러면 이제 7점 차까지 벌어지고 그러면 정리에 다가간 득점이라 볼 수 있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성대 자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공격. 박준영 석점 던져보는데요. 짧아요 에어볼. 자, 루즈볼이 됐고 자 16초 정도 남았습니다. 자, 또 한 번 멀리서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또 나와서 또 던지겠죠. 또 던집니다. 석점. 또 들어가지 않아요. 자, 리바운드 마지막까지 장태빈이 잡아내면서 고대 이제는 승리를 확정짓습니다. 2018 쿠스크 대학 농구 U리그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맞대결은 고려대학교가 85대 79 6점 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고려대학교는 5연승을 달리게 됐고요. 성균관대학교는 아쉽게도 호랑이를 잡을 뻔했는데 그렇죠. 잡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게 됐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고려대와 성균관대 맞대결에서 지난 시즌에 11점 차 두 번이나 승부를 했었거든요. 예. 지금 오늘은 6점 차 승부. 그렇다면 다음 경기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성균관대로서는 27점까지 벌어졌던 경기를 지금 현재 6점 차까지 쫓아왔다. 이것만으로도 성공적인 경기라고 볼 수 있고
고려대는 상포트에 실책이 많았었거든요. 그 실책이 많았던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추격을 당했습니다. 다음 경기를 할 때는 이제 이 부분들을 보완을 해줘야지만이 뭐 성균관대 조금 더 쉽게 뭐 경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가 마지막에 좀 아쉬웠던 것들을 잘 이겨냈으면 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26점 차를 따라잡으면서 27점이군요. 최다 점수가 그렇죠. 27점 차를 따라잡으면서 오늘 경기 상당히 또 긴장감을 흐르게 만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자, 지금 네, 성균관대의 수비 자체가 전면 강압수가 정말 위력적이다. 그런 부분을 보여준 경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하지만 3점 슛이 조금 더 터졌다면 조금만 더 나왔다면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점수 차이를 더 좁힐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고려대학교가 27점까지 벌어질 때까지 경기가 쉽게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조금 어려운 경기를 하면서 신승을 거두게 된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고려대학교 인터뷰를 준비했는데 고려대학교는 오늘 주장 선수를 만나서 좀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옆에 고려대학교의 주장이죠. 전현우 선수가 저희 옆에 와 있습니다. 전현우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데 이 열기가 그대로 느껴져요. 자, 오늘 3쿼터 한 중반까지는 좀 편하게 가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순식간에 따라잡혔습니다. 네. 어땠어요 그때? 일단 저희가 초반부터 준비했던 게 잘 돼가지고 경기를 3쿼터까지 편하게 풀어갔는데 3쿼터에 이제 들어간 애들이 좀 안일하게 생각해서 다시 따라잡혔는데 이제 저희가 다시 들어가서 빨리 경기를 마무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4쿼터에 조금 이 위기의 순간을 잘 넘어갔는데 자, 주장으로서 선수들을 보면서 좀 어떤 동료를 좀 했을 것 같아요. 주장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좀 막중했을 것 같고 어떤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움직임을 본인이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일단 저희 팀에서 저 말고도 공격을 잘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꾸준히 일을 저는 하려고 했고 오늘 개인적으로 슛이 좀 안 들어갔지만 다음 경기에 그런 걸 준비하고 그리고 저희 팀원들이 다 농구는 다른 대학교 선수들보다 떨어지지 않고 잘하는 선수들인데 그런 거에 좀 아니라고 한 발 더 안 뛰고 리바운드 같은 걸 안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좀 힘든 경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걸 좀 집중하자고 했던 게 오늘 초반에 좀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예, 주장의 힘이 좀 있었군요. 예, 우리 해설위원님이 좀 네. 질문 좀 해주시죠. 네,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 보면 이우석 선수가 네. 자기 역할을 좀 잘해줬던 것 같거든요. 네. 신입생인데 네. 주장으로서 이우석 선수 칭찬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칭찬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 팀에서 진짜 17명의 선수가 있는데 제일 필요한 선수고요. 지금 좋은 선배들이 많아가지고 첫 경기 두 번째는 시간을 많이 못 뛰었는데 지금 출장 시간도 보장받으면서 경기력을 너무 잘해주고 그다음 신입생이지만 너무 농구를 잘해가지고 저가 딱히 예. 본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리그 초반에는 좀 부담감을 가지고서 경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부담감을 좀 떨쳐야지만이 본인 실력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4학년이기도 하고 그다음 또 팀의 주장이기도 하고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좀 팀이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애들이 저를 믿고 잘 따라와주고 이제 저가 그런 거 있어가지고 저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지금 팀 승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더 신경 쓰다 보면 저 플레이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감독님 같은 경우도 공석이거든요. 네. 네, 주장으로서 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면서 팀을 좀 이끌어 나갈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감독님도 공석인데 안 그래도 오늘도 끝나고 다 같이 회식하기로 해가지고 그런 걸 좀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또 팀원들이랑 더 하나 똘똘 뭉쳐서 지금보다는 이제 후반기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었어요. 지금 분위기에서 이 팀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네. 팬들에게 좀 아쉬워하시는 팬들 네. 솔직히 말해서 좀 실망하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네, 솔직하게 네. 다 아시는 얘기니까요. 네.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뉴스에 나왔다시피 일단 좀 저희 농구부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주장으로서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 지금은 팀 분위기가 오늘 경기도 보셨지만 워낙 좋고 앞으로 저희끼리 더 똘똘 뭉쳐가지고 다시 고려대학교 농구부가 열심히 하면 또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보러 오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 멘트가 네. 상당히 또 고려대학교 선수들에게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잘 이겨내서 더 좋은 모습으로 팬들과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주장 전현우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자, 전현우 선수와 인터뷰를 나눠봤었는데 네. 자, 고려대학교 선수들 이 아픔들은 좀 이겨내면서 더 좋은 선수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또 우리 팬들 여러분께서도 팬 여러분께서도 이, 어린 선수들의 실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들을 좀 더 잘 보듬어 주시고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고려대가 어려운 경기는 하고 있지만 어차피 어떻게든 이제 이기고 있거든요. 그만큼 네. 고려대 전력이 안정돼 있고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개막 5연승을 달렸는데 정규리그 5연패를 향해서 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고려대학교의 그 강해지는 더 단단해지고 더 힘찬 농구를 기대해 보고 성대 얘기 안 하고 끝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정말 성대는 인상적이고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높은 팀인데 자 이 2% 부족해서 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2%를 좀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윤수 선수가 지금 현재 사반치에 걸리면서 결국은 이제 성부가 그 고려대도 완전히 넘어갔었거든요. 예. 이것도 초반에 또 사반치에 걸렸기 때문인데 윤수 선수 파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경기고 여기에 이제 조금 이제 3점이 좀 더 들어갔다면 그렇죠. 조금 지금보다는 더 좋은 예. 경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3점을 좀 더 보완해서 나온다면 다음에는 고려대와 그다음에 또 다른 팀들과 경기할 때 더 좋은 경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더 좋은 경기를 기대해보고 더 재밌는 경기를 기대해보고 또 저희가 기대 안 해도 선수들이 그렇게 재밌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2018 대학농구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계속해서 기대해주시고요. 내일도 경기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이재범 기자 그리고 아나운서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